저 사람들은 어딜 저렇게 가는 걸까? 다 대학생이거나 대졸이겠지? 아휴, 나도 어디든 대학을 가긴 가야 하는데. 이번 정류장은 경북대학교 정문광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경대아파트 앞입니다. 우리 여기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리자. 자. 너도 이 버스 타고 왔어? 왜 못 봤지? 응. 어, 팀 늦겠다. 빨리 가자. 어, 나도 같이 가. 어, 여기다 151호. 벌써 시작했나 봐. 저희 학과홈페이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문과 국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1학년 여러분들께서는 학교에서 시간표가 짜여서 나왔기 때문에 따로 전공을 선택하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1학년 시간표에 신문방송학개론이 전공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2학기부터는 시간표를 직접 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콘텐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언론의 사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2학년 수업 중에는 이렇게 매체와 시공간, 미디어 효과론, 광고학 원론 등등 많은 수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 신문방송학과에는 학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신문, 광고, 보도사진 등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배님이 설명하시는 거 같이 갈래? 재밌을 것 같아. 어떤 활동이 있는 게 맞는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현은 오늘 학교 처음 온다고? 네, 학교가 생각보다 넓네요. 아, 넓지. 나 생각할 때는 네이버 지도 키고 다녔어. 그래도 뭐 저기 축구하네? 아, 인나스 하네. 아, 우리 신방과 소모임 중에 풋살하는 거 있거든. 아, 진짜요? 재밌겠다. 근데 저기 하얀색 축구하시는 선배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쟤? 어, 나 잘 모르겠는데. 너도 관심 있으면 가입해봐. 그 풋살 말고도 나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농구, 밴드 뭐 많아. 라디오 소모임이요? 어, 야, 너 어디서 나왔니? 어, 야, 그 나한테 영상인데 한번 볼래? 선배 후배 동기 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방송 만들고 하니까 뭐 재미도 있고 친목도 다지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우와, 그럼 저 라디오 선배님 들어가도 돼요? 저도요, 저도. 아, 되지. 어, 야, 근데 지금 학술이 늦겠다 얘들아. 일단 끝나고 얘기하자. 여기 이제 아, 레이어 추가해주시면 되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그거 눌러보시겠어요? 선배님 여기까지 했어요. 아, 한번 볼까요? 아 여기서 그 요거 버튼 눌러보시겠어요? 네.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다들 신문과라서 감이 좋으시네요. 그냥 가자. 넌 2학년이 새내기 티내려고 과장이 뭐냐? 뒤에서 보면 새내기인 줄 알았어. 아, 그냥. 오늘 저희 광고학원 촬영하기로 했죠. 근데 카메라가 다소 빈약하네요. 아, 그거라면 저희 신방과 사무실에서 카메라, 마이크, 삼각대 무선 대여 가능한데 강령이랑 제가 가서 얼른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잠시 계세요. 나는 왜? 장비가 무거워 무거워. 빨리 와. 아이씨. 야, 너 쟤 좋아하지? 유쾌는 역시 경대동문 우연히 컷! 수고하셨습니다. 휴, 한번 확인해볼까요? 유쾌는 역시 경대동문 우연히 저 어때? 우리 손인턴이 카메라를 참 잘 잡더라고요. 신방과 출신이라 그런지. 쟤 누가 채용했어? 제가 강력 추천했습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휴, 진짜 피곤하다.
이게 왜 이렇게 스펙타클해? 이번 정류장은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입니다. 신문방송학과? 우리 여기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리자. 가자. 기사님, 저 여기서 내릴게요.